난생 처음 브래질리안 왁싱을 받으러 갈 거예요. 떨려. 별로 아픈 거 걱정 안 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. 그럼 가볼게요. 반응. 고통의 반응. 고통의 반응. 많이 아픈가요? 요기 쪽할때 아파요. 중간 할 때. 이할 때는 여기가 털이 엄청 모여도 있고, 네. 깊이도 박혀 있고, 이래가지고, 피부는 또 점막으로 돼가지고, 네. 얇아. 그러면 좀 부어 있어요? 아니요, 붓지는 않아요. 아, 그러면 나 트레이닝 못 하겠네. 못해요. 아, 전화해서 못 한다. 여보세요? 그게 열 처리가 아니라 그냥 스프레이만 뿌리는 거예요? 열 처리가 아니에요? 아, 한번 다시 상의해보고 저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어쩜 올라올 각오 하면은 가는 거고. 아야. 아유. 하고 나면은 자극 받아가지고. 네. 모근이 나오면서 모근을 이렇게 긁고 나오잖아요. 네. 그거 피부 재생하느라고 간질간질 하거든. 아, 네. 그거 긁어. 아. 안 그래도 오전에 운동 갔는데 선생님들이 여자들은 하얗게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태닝 안 해도 이거 바디 프로필 찍으려니까 은근 할게 진짜 많네요. 뭘 액체를 발라서 착 떼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. 아. 얘는 아. 설탕이네. 아 진짜요? 아파. 아 너무 아파. 아! 혈전이라고 그러거든. 네. 아! 아 아파 아파 아파. 아파 아파. 아 아이고야. 아! 한 번 받으면 사람들이 계속 받는다면서요. 좋아가지고. 만족을 느끼면 받을 수밖에 없죠. 뭐 본인이 뭐 땀이 좀 많이 차고 이러는데 네. 언니도 만족을 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아 저는 너무 이게 받고는 싶은데 부끄러워가지고 집에서 제가 막 생리 전후로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밀고 수영장 간다 그러면 좀 털 정리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바디 프로필. 그래서 언니가 이제 털이 뻣뻣한가 늘어나서. 그런가? 원래 좀 거기 털은 좀 뻣뻣하게 나는 것 같아요. 뻣뻣하기도 한데 남자들도 턱수염이 원래부터 뭐 이렇게 뻣뻣한 턱수염이 아니거든. 네. 재물을 하니까는 애들이. 그럴 수도 있겠다. 처음에는 하루에는 뭐 만약 예를 들어 밥을 한 공기 먹고 둘째 날에는 4분의 3, 뭐 2분의 1 점점 줄였다가, 네, 줄였다가 점점 늘렸다가 네, 하루는 무한정도 했다가 또 다시 한 공기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다이어트 방법이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. 저는 안 해봤긴 했는데 뭐 살 빼는 거는 진짜 근데 운동으로 근육량을 많이 늘리는 게 제일 좋긴 한것 같은데 뭐 저도 끝나고 메모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 그것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은 내일부터 그래서 내일 되면 또 내일부터. 맞아요, 저도. 주변에 그런 환경을 내가 강압적으로 만든 거지. 피티샵을 다니고, 쌤이 계속 하라고 막 이렇게 시키고, 안 그랬으면 혼자만으로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어, 이거 뭐예요? 이거 풀린 열감 좀 내려가라고. 다 된 거 이제? 우와, 그래도 참을만 하다.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네. 얼굴이 쫓해. 어, 저 왁싱을 다 마쳤고요. 오, 생각보다 진짜 빨리 끝났어요. 그 원장님이랑 수다 떨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스킬이 대단하신 게 딱 벗기자마자 바로 그냥 거침없이 다 어, 나 마음의 준비도 안 돼. 벌써 뽑고 있어, 막. 그냥 이렇게 하나 보다 해가지고는 중간에 막 스프레이 태닝을 제가 예약을 했는데 그거 오늘 받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태닝샵이라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화하고 하느라고 진짜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아요.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 떠는 뻥이고 찰나찰나 조금씩 아프고
그러고 끝났습니다. 네. 저는 다시 집으로 가서 이제 상태를 보고 스프레이 태닝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지 확실히 정해서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우나는 안 될 것 같고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구나. 처음 하다 보니까 집으로 갈게요.